이제 파트 2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물리 모델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뮬링크와 심스케이프를 통해 모델링한 쿼드콥터 시뮬레이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출발 지점에서 물건을 들고 도착 지점에 물건을 놓고 다시 복귀하도록 조정이 되는 예시입니다. 모델의 큰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기와 플랜트 모델이 있고, 플랜트는 제어기로부터 회전속도 지령을 받고, 모터는 회전속도 지령으로부터 토크를 발생시켜서 날개를 회전시키고, 항력을 발생시켜서 비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쿼드콥터처럼 배터리, 열, 회전 시스템, 그리고 다물체 역학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멀티 도메인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 회로에 대한 모델링을 할수 있는 심스케이프 일렉트리컬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전기 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부분의 컴포넌트들이 블럭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회로를 실제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그리듯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는 물론이고 다이오드, 오피앰프 및 모터 등도 블럭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럭들을 회로로 이어서 모델링하면은 회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아까 보신 쿼드콥터의 물리 모델 중에서 일렉트리컬 도메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열과 회전 역학이 포함된 도메인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어기로부터 회전 속도 지령과 측정된 속도를 받아서 토크를 생성하고 있고요. 이때 두 도메인 사이의 전환은 도메인 전환 블럭을 통해서 심리스하게 가능합니다. 그럼 배터리가 어떻게 모델링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배터리는 배터리 블럭을 통해서 전압 타일을 양극에 걸어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모델링이 되지만, 이때 열에 의한 영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정에서 열 반영 여부를 설정하면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온도를 연결할 수 있고, 배터리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모터의 고장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에도 있지만, 모터의 경우에는 간단한 PID 제어기와 함께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속도, 그리고 목표 속도의 오차를 기반으로 토크 지령을 계산하고 이것을 모터 블럭에 입력시키면 양측에 연결된 회로에서 부하에 의한 전압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토크가 발생이 되고, 이 토크는 회전 도메인 축으로 전달이 됩니다. 처음 보신 정상적인 쿼드콥터는 목표를 따라 잘 동작을 하지만, 만약에 이제 모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장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쿼드콥터 모델링의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으니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이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모델링이 될 건지 그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실패를 이제 최소화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쿼드콥터처럼 안전이 중요한 설계 요구사항을 가진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일 것 같습니다. 도심 환경에서 그 마지막 단계의 배송을 담당하는 이런 드론들은 항법 오류나 모터 고장, 그리고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추락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뮬레이션과 이런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 트윈을 위한 개발에 사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측 유지 보수 기능을 사용해서 쿼드콥터 모터의 결함을 모델링하고 감지하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결함 상태는 컨트롤러로 전달이 될 것이고요. 결함이 확인되면 컨트롤러는 토크 명령을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잃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쿼드콥터를
부드러운 착륙을 할수 있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폴트에 대응하는 기능은 시스템이 고장나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함에 대한 내성을 가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결함 감지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단계로 이상치하고 이제 잡음을 제거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사용하는 데이터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관련 없는 데이터는 모델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주파수를 찾아내는 특징 추출 단계가 있는데요. 이 상태 지표는 결함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표들을 사용해서 머신러닝 모델로 결함을 식별하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모델을 구축한 뒤에는 데이터 샘플로 검증 및 테스트를 하고 이를 시뮬링크에 내장된 매트릭 펑션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결함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모터의 결함을 주입하는 부분으로 모터의 토크를 감지하는 부분에 강제로 폴트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브 시스템은 앞이 모터의 문제가 생긴 부분을 감지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는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폴트 스테이트 입력 포트를 통해서 시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터의 문제가 생겼는지 아닌지를 왼쪽에 있는 폴트 스테이트로 내보냅니다. 네, 오른쪽은 T 어레이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두 개의 경로를 형성하는 블럭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블럭은 폴트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착륙하는 경로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블럭은 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머지 모터를 조합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모터를 제어하는 블럭입니다. 그럼 이제 모터에 폴트를 인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쿼드콥터의 모터를 고장내서 고장에 대한 데이터를 얻으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얻고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서 고장 감지 및 대응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하드웨어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패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폴트를 인젝션 하게 되면은 쿼드콥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보신 폴트를 인가해서 쿼드콥터의 모터에 폴트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충분히 얻은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폴트가 발생한 시점을 알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데모는 폴트를 감지하고 대응을 하는 알고리즘이 반영된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모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모터를 조정해서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DevSecOp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및 유효성 검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모든 작업을 시스템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디지털 스레드를 구축하는 중요한 가치는 각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고 초기의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 가능한 모델과 테스트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지속적인 검증이 가능해지고요. 디지털 스레드의 어느 부분을 생성할 때 이것을 어떻게 테스트할까라는 질문이 중요하고요. 이는 이제 도구 및 데이터 인프라와의 연결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초기부터 엔지니어링과 IT가 이런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매우 필수적이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모델을 검증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엔비디아는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후에 있지만 이를 조금 더 왼쪽으로 당겨야 할것 같습니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결함을 조금 더 빨리 찾아야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시스템 팀은 자동화와 DevOps를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팀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공통의 CI, DevOps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속도와 품질에 대한 KPI를 비교 및 대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기반 설계는 속도의 필요성과 견고함 및 품질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는 이러한 두 분야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속도 측면에서 엔비디는 설계 및 개발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면서 개발 시간과 그 시장에 대한 출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품질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는 정확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류를 사전에 식별하고 수정함으로써 제품의 견고함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는 속도와 품질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데 매우 필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코드와 모델,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파이프라인을 공통된 인프라로 사용하고 배포 및 필드 운영 데이터를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속적 통합을 잠시 살펴보면, 메스웍스는 보시는 것 같이 젠킨스, 애저, GitHub, GitLab 등 다양한 CI 플랫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플랫폼들도 있는데요. 이것들도 MATLAB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쉽게 통합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속적 통합 플랫폼들은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직접 작성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웍스에서는 CI 오토메이션 서포트 패키지를 준비를 했고요. 이 서포트 패키지는 이미 준비되고 쉽게 테일러링이 가능한 MVD 파이프라인을 프로세스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어드바이저를 사용해서 미리 로컬에서 파이프라인을 해볼 수 있고요. 서포트 패키지는 사용자의 프로젝트를 분석해서 적용 가능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CI 파이프라인에 올리기 전에 사전에 파이프라인을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GitLab과 젠킨스에 대한 파이프라인 생성 기능, 그리고 예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젠킨스 데모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모델의 요구 사항이 연결되어 있고 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을 기색 커밋하고 푸시를 하게 되면은 젠킨스 파이프라인이 수행이 됩니다. 잠시 젠킨스 설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Git 리퍼지토리 위치, MATLAB 설정, 빌드 주기, 그리고 스크립트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실행된 결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각 태스크별로 결과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테스트, 모델링 가이드라인, 커버리지 등각 태스크별로 결과들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스웍스는 DevSecOps에서 시큐리티에 관련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모델링 가이드라인 및 분석, 코드 생성 및 분석 기능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개발 및 운영 단계에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DevSecOps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의 내용은 V 모델을 다시 매핑한 그림인데요. 시큐리티를 위한 모델 기반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MBSE, MBD를 활용한 디지털 스레드, 그리고 시스템의 가상 공간에서 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마지막으로 DevOps에 대한 메스웍스의 솔루션을 활용한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비록 간단한 쿼드콥터 예제이지만 오늘 보신 내용들을 잘 활용하셔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